네, 안녕하십니까. 꼬꼬마 최코치입니다. 개인 연습은 어떻게 할까? 줄임말로 개연어죠. 오늘은 섀도우하는 방법을 할 건데요. 섀도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사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레슨을 받잖아요. 그러면 이제 개인 레슨장에서 코치님들이 아, 섀도우 좀 많이 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, 자, 섀도우는 폼도 폼이지만 이제 밸런스 이제 연습도 되고, 그리고 섀도우를 많이 하면 볼이 빨라진다는 말도 있어요. 둘 다 맞는 말이고요. 첫 번째, 연습은 어떻게 할까? 슬로링은 돌리는 건 똑같아요. 딱 돌리고 스피드는 여기서만 나오는, 여기만 빠르면 스피드는 늡니다. 무조건 뭐 하체가 어떻게 됐건, 뭐 팔이 여기서 뭐 안 당겨도 되고 밑으로 내려도 되고, 아니면 이 팔을 안 움직여서 던져도 되는데, 이 팔이를 하되 여기만 빠릅니다. 근데 여기가 이 앞에서 이 팔 슬로링이 여기서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, 이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고 이 섀도우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. 잡는 방법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.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뒤로 넣어서 이 손가락을 껴요. 껴고 저는 이렇게 주먹을 쥐는데, 이렇게 수건을 주먹을 쥐는데,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서 앞에서만 빠르게, 자, 키킹하고 부드럽게 간 다음에 여기가 빠르게 무조건 키킹 중심 뒤에 빠르게 무조건 키킹 중심 뒤에 키킹 중심 뒤에 빠르게. 집에서 앞에 거울이 있으면 더 좋아요. 거울이 있으면 왜 좋냐면 내 중심 이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울을 보면서 하는 거죠. 거울을 보고 있다가도 던질 때는 앞을 보고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중심이 뒤에서, 이 뒤에서 만들어서 뒤까지 온 다음에 이 탑 포지션에서 넘겨줍니다. 중심이 쏠려버리면 이 탑 포지션이 늦으니까 뒤에서 못 되면 공이 뒤로 가는 거예요. 아,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중심을 모아서 팔을 돌려준 상태에서 앞에서 봐요. 키킹. 엉덩이를 뒤로 앉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크로스가 돼버려요. 무릎이 주저앉으면 이게 앞에서 크게, 그리고 사이드도 똑같아요. 쭉 와서 쭉 언더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섀도우를 앞에서 크게 나가면서 여기만 빠르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 돼요. 뭐 밸런스는 뭐 가르쳐 주신 분들, 후수 레슨 하시는 분들이 다 가르쳐 주는 폼으로 하되, 이제 던지는 요령이 여기 앞에가 아닌 앞에서 크게 빠르게, 이 팔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고 섀도우를 하는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 앞에서 빠르게, 이렇게. 네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강조하지만 앞에서 크게 빠르게, 앞에서 크게 빠르게만 하시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